안녕하세요. 조신입니다. 정신의 시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정치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저리 사실 더 바쁜 날입니다. 인사드릴 동네 어르신들도 많고 또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즐겁게 다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진심을 담았습니다.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고 있습니다. 그제는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상인들과 짧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. 대목이라 그런지 장사가 좀 되고 다들 웃는 얼굴이시더군요. 매일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. 집에 들어가면 저도 어머니한테 다시 안부 전화를 올려야 되겠습니다. 어머니가 참 아들 걱정이 많으신데, 제가 막내거든요. 아들 걱정이 많으신데 올 설에는 제가 못 찾아뵙더라도 걱정 없이 잘 지내시라고 전화 올리겠습니다. 새해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더 즐겁게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설이 더 즐거워 주십니다.